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뚜깡입니다. 올드위크한 비즈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상화폐 다음은 NFT,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면서 가상화폐, 메타버스, NFT와 같은 비대면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 돈이 된다며 열광하고 있는 NFT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영어 약자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각종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값을 부여합니다.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 자산이고요.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에 진본 개념을 적용하여 희소성이 확정됩니다. NFT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과 판매 이력이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암호화폐는 발행처에 따라 동일한 가치가 있지만 NFT는 각각 가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개당 가격이 동일하죠. 근데 NFT 같은 경우는 교환 불가능한 별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값을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NFT가 이슈화되는 이유. 돈을 주고 NFT를 구매한 뒤 인기가 많고 가격이 오르면 비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사진, 그림, 게임, 음악 등 수많은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복사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NFT는 원본의 고유값을 표시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화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건 이제 디지털 이미지를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한 작품인데요. 무려 이 가치가 78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개별 작품의 그림이라든지 그냥 사진 작품이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NFT가 된 다음에 785원의 가치를 가지게 됐죠. 다음으로 볼수 있는 거는 이제 1만 조각으로 분해를 했습니다. 하나의 작품인데 1만 조각으로 부분한 다음에 한 조각조각당 우리나라 돈으로 176만 원을 판매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만 곱하기 176만 원이 되니까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런 식으로 또 NFT를 판매를 한 경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TV인데 뭐 알려드리면 이제 철구 같은 부분도 보면은 그 이더리움을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70만 원의 가치를 둔 아바타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NFT가 게임에서 만약에 이슈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하는 캐릭터나 아이템을 지금보다 쉽게 살수 있게 된다. NFT 거래소로 과거 음지에서 거래되어 논란이 된 고가의 아이템 매매를 양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NFT 방식은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기 때문에 신규 이용자 유입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엑시 인피니티 관련 NFT 상품의 거래액은 우리나라 돈약 9,180억 원에 달합니다. 요즘 게임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기는 미르포인데요. 현금을 얻는 방법은 간단하다.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캐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게임 내 흑철을 모아 드레이코라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전환을 하고요. 이 드레이크 코인을 매도하면 위믹스 크레딧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위믹스 크레딧을 위믹스 코인으로 전환해 빗썸 위믹스 입금 주소로 전송을 하면은 원화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돈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캐면은 이게 돈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게 불법이긴 했는데 이제 합법화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FT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복사 가능한 파일에 디지털 이력 자료를 추가했다고 가치가 높아진다? 이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의 NFT만 높은 가치가 있을 뿐 쉽게 만든 일반의 NFT가 과연 비싸질까? 라는 의문도 있고요. NFT에 대한 정확한 법정 규정이 없어 저작권, 세금, 범죄자금 세탁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기존의 가상화폐에도 많이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요. 차이점이라 한다면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이 NFT가 과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